안녕하세요.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52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을 중심으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구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인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마다 로마서를 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또 그 은혜를 함께 참 누리면서 지낸 시간이 벌써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오늘 52번째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함께 말씀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비천하고 우둔한 인간 도구인 저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용하시면서 복음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증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의 알맹이는 15장 13절에서 이미 그 끝을 맺었다고 제가 몇 시간 전에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으로 이제 이 로마서의 본론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적인 이야기나 또 안부 인사 같은 것이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편지라고 하는 형식을 놓고 생각할 때 안부를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는 마당에 무슨 권면이나 또 경고를 새삼스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끝맺음하는 인사로 이제 대미를 이제 장식하면 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 17절 보면 새삼스럽게 권면의 말씀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면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경고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경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아직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은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고 살펴야 될 이단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단이 얼마나 극성을 피웠는지 우리는 서신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이단에 대해서만은 인정사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경한 자세로 대처를 하는지, 얼마나 무서운 말을 가지고 이단을 공격하는지 우리는 로마서 이후에 나오는 성경을 보면 자주자주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순수한 어린 신자들에게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살금살금 다가가가지고는 잘못된 길로 유인하고 그들을 무서운 멸망으로 끌어들이는 이 이단을 바울은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땀 흘려 1년 내내 농사지은 밭에 하룻밤 산돼지가 들어가서 전부 못쓰게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아픔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이단은 막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단의 한 생명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밤낮 없이 걱정하고 기도하던 것이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대해서 바울이 17절 이하의 경고를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데 로마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는 마당에 왜 하필이면 이런 말씀을 또 삽입을 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관심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로마서 편지는 절대로 짧은 내용이 아닙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이 편지를 특별히 비서를 앞에 놓고 대필을 했으니까 몇 주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몇 달이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로마서를 써서 이제 이 마지막 끝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로마 교회로부터 바울을 찾아온 방문객을 통해서 로마 교회 안에 심각한 이단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정체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상황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아마 그가 사람을 통해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대단히 불안해진 바울은 새삼스럽게 안부 인사를 하다가 이 이단에 대한 경고를 쓰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보물을 가진 사람은 길을 갈 때도 강도를 다른 사람보다도 각별히 조심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소중한 복음을 값없이 손에 넣은 우리들은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히브리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지금까지 받은 복음을 간절히 삼가면서 지킬지니 혹 흘려 떠내려 보낼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잘못하면 빼앗겨버립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신을 조금만 잘못 가지면 얼마든지 유인을 받을 수 있고 또 빠질 수 있는 이단들이 너무 많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단이 끼치는 해독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그것은 이미 12.8 시안부 종말론자들을 통해서 실감나게, 적나라하게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이 경고를 우리의 경고로 받아야 합니다. 먼저 이단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좀 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이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이단 지도자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이단의 본색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을 들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어떤 본색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의 종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열심을 내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본색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봐서 잘 모릅니다.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재판석상에서 그가 얼마나 더러운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수많은 사람을 농간했는가를 이미 밝혀졌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단의 그 본색이 얼마나 이기주의요, 얼마나 인간적인가를 우리는 금년에 너무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있던 이단이나 오늘 2000년 후에 나타나는 이단이나 이단의 본색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 욕심만을 위한 동기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날뛰는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겉으로는 이단인지 아닌지 참 어떤 때는 구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상한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좀 위험한 교회들이 하는 작태들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모이는 집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일날 모이고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에 모이고 그 다음에 언제 모입니까? 금요일날 저녁 주로 철야 많이 하고 그렇죠? 참 아름다운 집회 전통입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100년 동안 지켜내려온 하나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교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집회하는 시간은 빼버리고 다른 교회가 모이지 않는 시간을 유독하게 따로 구별해서 성경 공부하느니 무슨 집회하느니 하고는 떠들어대면서 유인물을 신문 사이에 끼워가지고 사방에 돌리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순수하게 보면 좋다고 하겠지만은 일단 이단의 냄새가 충분히 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섬기는 교회요. 다른 교회와 한 몸,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한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교회라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 윤리를 짓밟아가면서 그런 짓들을 안 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잘못된 교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단의 전술은 대단히 강교합니다. 17절 봅니다. 이단이 무엇을 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첫째 뭡니까? 거스르게 한다. 이 너희 교훈을 거스르게 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는 귀중한 복음, 이 복음을 거스리도록 만든다는 말입니다. 거부하도록 만든다는 말입니다. 의심하도록 만든다는 말입니다. 나중에는 내버리도록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단은 그렇게 합니다.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이 하는 짓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켜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여러 가지 감정 대립도 생길 수 있고 이해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뭐 어떤 때는 큰 소리를 치고 싸우는 그런 불행한 사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해관계가 좀 달라서 일어나는 싸움은 얼마 지나지 않냐면 다 또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서로 화해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 무슨 목회에 있어서 서로가 좀 뜻이 달라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고 다투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또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거 하나죠. 한번 터졌다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진리 싸움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싸웁니다. 이거는 도무지 화해의 길이 없습니다. 결국 무서운 이단의 교훈을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결국 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 교회 안에 싸움을 일으킵니다. 이게 로마 교회도 이런 위기에 지금 놓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거치게 한다 그랬죠.
사람들이 쉽게 끌려갈 수 있는 떳을 많이 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함정이나 떳을 놓아둡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실족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단이 하는 짓들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지금까지 믿고 확신을 했던 복음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과 분쟁 일으키고 나중에는 전부 걸려 넘어지도록 만듭니다. 이게 이단이 하는 짓들이에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은 대단히 강교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18절 중간에 한번 봅니다. 18절 중간에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미혹한다. 들으면 넘어가지 아니할 수 없도록 미리 짜 맞춘 아주 교묘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낚아챕니다. 낚아채요. 한번 걸렸다 하면 낚시에 걸린 고기처럼 꼼짝을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 제대로 돌아오는 거 한번 보셨어요?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는 진리가 너무 좋아서 못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못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공교한 말로 그들을 꽉 잡아민 거예요. 못 돌아와요. 128 휴거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망신을 당한 사람들도 지금 돌아오나요? 못 돌아오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못 돌아와요. 한번 이단에 빠지면 여기에서 빠졌다가 거기서 실어서 나오면 다른 이단으로 또 갑니다. 그들을 꽉 잡고 있는 무서운 고리가 있어요. 쇠사슬이 있어요. 이게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들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을 섬기는 영적 사역, 이 영적 사역을 기쁨으로 참 담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참 많습니다. 5,600명 되는 순장을 위시해서 300명이 넘는 젊은이 선교의 리더들, 그 다음에 600명 가까운 주일학교 교사들, 이런 분들이 전부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섬기는 이 참 작은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훈련도 많이 시키고 또 참 은사가 있고 인격적으로 참 존경이 갈 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함부로 세우지를 않아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죽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선별을 하는데도 사랑의 교회 순장 중에 가끔 1년에 한 명 정도 이단으로 빠지는 일이 있어요. 참 괴로워요. 정말 괴로워요. 어떤 자매가 순장을 수년 동안 했습니다. 너무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극성입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열심히 해요. 그만큼 일을 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지방교회로 넘어갔습니다. 지방교회. 지방교회니까 도시교회가 아니고 시골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너무 순진하지 마십시오. 지방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서초동에는 지방교회 아주 그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신동 아파트 슈퍼마켓 그 상가 4층, 5층인지 보면 서울교회라고 간판을 붙여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문을 연 교회입니다. 그게 지방교회의 보수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 자매가 지방교회로 빠졌습니다. 사전에 좀 목사님하고 상의라도 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목사님 저는 넘어갑니다 하고 이야기라도 했으면 내가 꽉 붙들어놔 주지. 나중에 알고 보니 벌써 넘어가서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대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잘 빠집니다. 그리고 순수한 복음으로 만족을 못해요. 뭔가 새로운 은혜를 자꾸 찾아다니는 좀 좋지 못한 근성이 있어요. 그리고 귀가 여려서 한번 빠졌다 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일단 빠지고 나면 집요하게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사랑의 교회 안에서 그 순장과 함께 좀 다락방을 하던 사람 중에 여러 명이 지금 끌려 넘어갔어요. 우리가 못 가라고 다리를 꽉 잡는데도 다리를 떼놓고 들어가 버렸어요. 지방교회는
다른 이단과 똑같이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기성교인을 유인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자기들이 전도해서 자기 교회에 데리고 온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전부가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에서 좀 끌어들인 사람, 유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성경 공부라는 미명 아래 진리와 거짓을 혼합하여 가르칩니다. 순진한 성도들은 절대 분별을 제대로 못합니다. 성경 해석을 성경 문맥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영해해서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럴듯하게 설득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죠. 여러분이 분별하세요 이제. 자, 저게 정말 진짜냐 거짓이냐 분별하시라고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압니까?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단으로 교회가 이미 정죄를 한 양태론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로 어떻게 믿습니까? 한 분이시지만 세 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이 본체적으로 한 분이지만 세 분의 역할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늘에 계실 때는 아버지요, 땅에 오셨을 때는 아들이요,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는 성령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한 하나님이 경우 따라서 모양을 바꾼다 그거예요. 그래서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빨려 들어간 사람들이 들을 때 야, 옥 목사가 지금까지 가르친 거하고는 좀 다르고 참 이거는 정말 미묘한 진리구나. 참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는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만 모시고 있다. 그럼 그분은 성령입니다. 그러면 누가 없어졌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없어지고 또 누가 없어졌습니까? 예수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걸 신령하다고 가르쳐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부활 전까지는 단지 사람의 아들이었으나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활을 한 다음에 비로소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순장까지 한 사람들이 그런 데 빠져가지고 앉아서 끄떡끄떡하고 있으니 내가 가슴을 치고 죽을 노릇이죠. 네? 죄는 사탄이라고 가르칩니다. 죄가 사탄이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사탄을 멸하셨기 때문에 죄도 함께 멸함을 받았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죄가 사탄입니까? 내가 도둑질했다고 도둑질한 그것이 사탄입니까? 성경에서 죄를 사탄의 어떤 권세로 표현하는 데는 있습니다만 죄와 사탄은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을 진리라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한다든지 특별히 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오, 주, 예수여 하는 말만 세 번만 반복하도록 만들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억지로라도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세 번만 하면 그 말하는 입을 통해 성령이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이들은 오, 주, 예수를 오주 예수여 하는 것을 주문처럼 외우게 만듭니다. 100번, 1000번씩. 리듬을 맞추어서 오주 예수, 오주 예수, 오주 예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이 체면에 걸립니다. 체면에 걸려요. 성경에 오주 예수를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했나요? 인도의 하리 크리슈나가 가르치는 주문하고 뭐가 틀려요? 불교에서 나만이 다불어 그죠? 정신없이 반복하는 주문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지방교회 안에 들어온 교인들은 산변 별들이고 살아있는 별들이고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돌아다니고 떠돌아다니는 깡패들이라고 말이죠.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유리하는 별들의 운명은 캄캄한 흑암이요 지옥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단의 본색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단은 다른 교회를 정죄합니다. 자기만이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이단의 아주 특징 있는 본색이에요. 이렇게 강교하고
기만적인 성경 해석, 이렇게 진리와 비진리를 막 뒤섞어가지고 교인들이 도무지 분간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공교하고 무서운 술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낚아채는 것이 이단입니다. 사랑에 대해 순장이 그런 데 빠진다. 참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단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끌어들입니다. 단순한 복음을 복잡하게 해석하고 혼란에 빠뜨립니다. 처음 받은 복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타교회를 정죄하고 자기들만 구원 있다고 합니다. 타교인을 유혹하는데 온갖 아첨을 다합니다. 이게 이단들의 대부분의 형태입니다. 만약에 옥 목사가 여러분 강단에서 사랑의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 사랑의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다른 교회는 지금 부패하고 다 썩어서 뭐라고 하든지 다 거기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복음을 들은 사람이면 아니요 하고는 나가야 됩니다. 다 나가야 돼.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 알아요. 그러므로 이런 무서운 이단에 대해서는 바울처럼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자, 다시 한번 17절 봅니다.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중간부터 거치게 하는 자들을, 그 이단을 첫째는 뭐요? 살피고 둘째는 뭡니까? 저희에게서 떠나랍니다. 자, 보세요. 이 살피라 하는 말이 굉장히 강경한 어조입니다. 이 평범하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좀 강경하게 바꾸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살피라. 철저하게 조사해서 경계하라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에 물이 든 사람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가려내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 하나하나를 잘 분별해서 어딘가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를 눈을 똑바로 뜨고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우리는 경고를 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하고 우리는 그들을 교훈하고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단에 한번 빠졌다 하면 시간을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시간이 늦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미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일이 태반입니다.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동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대로 덮어두어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덮어둘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단은 잠재적인 말썽의 소지를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그저 사랑으로 덮어두면 나중에는 기어코 우리가 당합니다. 때를 놓치면 속수무책의 궁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은 타오를 때 발로 밟아 꺼버려야 합니다. 합선이 되어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날 때 빨리 처리하면 그것은 쉽게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빌딩이 화염에 쌓이면 쉽게 끌 수가 없습니다. 이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무엇인가 냄새가 나면 빨리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사랑이니 동정이니 뭐 인내니 하고 기다리면서 쌓아주면은 교회 전체가 불이 붙어버려요. 이러므로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단이 많은 세상에서는 신앙생활을 순진하게 하는 것으로만 족한 것이 아닙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로마 교인들의 약점을 하나 찌르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순종 잘하고 참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고맙다. 내가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으로만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 데 지혜가 있어야 되고 악한 데 미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단에 끌려 들어가지 않냐고 바른 신앙생활 하려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떠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한테나 여러분 잘 가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애들 중에서. 여기서 오라 하면 덥석 안기고 저기서 오라 하면 덥석 안기죠. 나중에 보면 자기 엄마도 못 가려요. 누가 자기 엄마도 모르고 아무나 오라면 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애를 보고 야, 그 애 참 성격 좋다. 사람 얼굴도 안 가리고 얼마나 애가 참 너그러운지 모르겠다. 그렇게 우리가 칭찬은 합니다만 속으로 야, 애가 총기가 없나 보다. 이러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내 손녀가 꼭 그런 애 같은데. 여러분,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애가 그렇게 흐리멍덩하면 좋은 거 아니라고. 그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예예 하고 그죠. 뭐 열심히 충성 다 좋아요. 다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만으로 안 되고 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속이지 못할 만큼 지혜로워야 하고 속지 않을 만큼 선해야 된다. 예? 속이지 못할 만큼 지혜로워야 되고 속지 않을 만큼 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신앙생활 바로 하려면 순진한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비해야만이 안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한번 나기는 났습니다. 저 부평에 있는 모 교회. 그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이단의 집단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도망을 가서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는데 사람을 몇 명 죽였다고 하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서운 집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깜짝 놀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과거에 우리 한국 그러니까 군 지휘관 중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지휘관의 부인이 권사입니다. 연세가 벌써 많이 들어서 60이 훨씬 넘었습니다. 아, 그 권사님이 거기 가서 아주 측근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대요. 내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을 알거든요. 얼마나 믿음 좋고 얼마나 순진하고 열심이고 봉사자라고 너무나 잘하는데 거기 빠졌어요. 이유가 뭘까? 간단해요. 순종자라고 열심히 하는 그것까지는 안 된다고 그것입니다. 영적으로 흐리멍덩하면 그렇게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을 지도하는 교회 교역자들을 신뢰하십시오.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교역자를 신뢰 안 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다른 데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하는 식입니다. 신뢰를 안 해요. 신뢰 안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열심히 좀 공부하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것.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마십시오. 모두 더 먹은 자식처럼 날마다 이래 그러지 말라고요. 에? 그러지 말라고요. 제발 좀. 그런 사람을 잘못된 이단이 와서 끌고 가기는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이단에 대한 교훈을, 경고를 바울이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7절까지 그는 로마서의 대미를 장엄한 찬양으로 끝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는 한 개의 문장입니다. 굉장히 긴 문장이지만 그것은 마지막 피날레를 찬양으로 장식하는 멋진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단어가 세 개 있는데 하나는 집에 가서 잘 보세요. 전파한다는 뜻, 단어가 25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6절에 나타내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타내셨다. 그리고 또 26절에 믿어 순종케 하셨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 마디가 그 내용의 중요한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나타내시고 자기가 전하시고 자기가 믿게 하신 그 복음을 가지고 26절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능히 경고케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귀한 복음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두 발을 힘있게 땅에 딛고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가 친히 계시하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찾아다녀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감추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생각으로 발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을 조금씩 조금씩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연구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타내 주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3장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나타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66권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진리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불러 나가서 온 족속을 제자로 삼고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 말씀이 땅 끝까지 미쳤습니다. 누가 이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전하게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서 능력있게 증거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1세기 전에 대한민국을 누가 알았습니까? 세계 어느 백성이 한국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후계한 민족이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소망이 없어 보이던 민족이었지만 누가 선교사들을 우리 땅에 보냈습니까? 주님이 보냈습니다. 누가 그들의 마음에 소명을 불러일으켜 생명 걸고 성경 들고 한국 땅에 찾아오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을 움직인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믿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믿게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단순한 복음 받았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영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믿은 거 아니요. 내가 똑똑해서 믿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전하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우리를 경고케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힘있게 힘있게 자라도록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다 쓰고 나서 눈을 감고 생각할 때 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계속 배우게 하셔서 우리의 힘없는 영혼을 자꾸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꽉 붙들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찬송하고 싶은 뜨거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는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은 확실히 우리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자라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의 구석구석을 채우게 만듭니다.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살면서 쉬지 않고 찬양하게 만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불타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만듭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로마서를 주일마다 들으시면서 믿음이 크게 자란 형제자매들이 많음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지부동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이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자라고 복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기쁨을 간직한 형제자매들이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아직도 약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신 복음을 다시 배우시고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힘을 잃고 있습니까? 복음을 먹고 또 먹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말라갑니까? 복음으로 기염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무엇으로 경고케 하기를 원합니까? 복음을 가지고 경고케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강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믿음을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경고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10년 전에 들은 똑같은 복음, 1년 전에 들은 똑같은 복음, 오늘 들으니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그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는 한 번 들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여러분 듣고 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거의 99.9%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한 번 공부하십시오. 로마서 제가 강의한 첫 번 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나온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벌써 절품이 됐습니다. 출판사에서 지금 절품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곧 나올 거예요. 한 달 안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서 일주일에 한 편이라도 펴놓고 성경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빨간 연필로 줄을 그어가면서 다시 한번 들은 설교를 기억하면서 정리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말씀 안에 굳게 서야, 복음에 굳게 서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서점에 가면 여러분 못 삽니다.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속으로 야 옥목사 책 팔아먹으려고 강구하는구나 그러지 마세요. 저의 책이 시리즈로 벌써 10권 가까이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보고 책 사라고 한 이야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테이프 들어가지고 안 됩니다. 공부하세요.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를 경고케 만들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바울처럼 로마서를 다 쓰고 나서 비서와 함께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 세세히 뭉토록 영광 영광 찬양하기를 원하던 바울의 그 감동, 그 감격, 이 감격을 우리 가슴에도 담아보자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재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무슨 공로를 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로마서를 덮으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중얼거리며 또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36장, 우리 찬송가 36장, 그 찬송가를 여러분 오늘 좀 펴놓으시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이 놀라운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가득히 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합시다. 네. 예수께로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겁 놀려
다시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감별교만을 허여서 왔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동생들만 건면류간 널 뜯으려서 나여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 할렐루야. 권명류와 널 더하여서 나여 로마서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정도 성령이 힘있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은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식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 다 외우시죠? 4절 외웁니까? 4절 못 외워요? 못 외우면 여러분 다 같이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시죠.
외우시는 분 저와 같이 손 좀 들고 한번 불러보세요. 요래가지고 부르는가 하고 요렇게가 부르는가 하고 다릅니다. 들기 싫으면 들지 마세요. 절대 강조를 안 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참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복음을 듣게 하신 주님을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고 싶으면 우리 1절하고 4절입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두 손 들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신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재짐을 지고 한평생 허덕이다가 불안과 공포를 가슴에 안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이렇게 예수만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지난 1년만 동안 주께서 가르쳐주신 이 귀한 복음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의 가슴이 날마다 뜨겁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이 약한 세상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울처럼 찬양하되 세세에 무궁토록 세세에 무궁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악한 이단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은데 사랑의 교회 성도들 중에 한 10명이라도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